예,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홍철 의원입니다.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한다. 지난 11월 15일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방위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라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한미 국방장관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이래 한미 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동맹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협력 관계를 지속하였다. 한국 역시 동맹국으로서 규모에 걸맞은 책임과 충분한 역할을 이미 분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측의 수조원대의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경기도 평택에 1,470만 제곱미터, 여의도 5배 크기로 미국 밖에 최대의 첨단 시설을 갖춘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연말 완공되어 미국 측에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 0.064%, 독일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지난 제8차와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해 한미 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추진해 오던 유효 기간을 5년에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는 1년으로 대폭 줄였고, 매년 4%의 물가 상승률 상한선을 깬 8.2%대의 비용 증액이 이루어졌다. 그후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동안의 한국 측의 기여를 무시한 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 미국 측의 요구는 매우 우려스러우며 자칫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미 협상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한미 국방장관이 제51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에서 언급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측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여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점을 토대로 협상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한미 협상 당국은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체결 이후 28년간 문구 하나 바뀌지 않고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에 따라 협상해야 하며, 간접 비용, 즉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이나 상수도 교체 비용,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나는 요구는 포함하여 돼서는 안 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예산에 관한 심의 감독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동료 의원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부대와 다산부대 파견 등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지난 28년간 지속되어 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 SMA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하여는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며 미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상업적 거래로 격화시키는 일을 멈추고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공감한 바와 같이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동 이상입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유, 민주, 평화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 동맹으로 지난 28년간 양국의 젊은이들이 피 흘려서 이 가치 동맹을 지켜온 그러한 혈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몫을 국제관례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한미군의 숫자가 지난 28년간 4만 3천 명에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만 8,5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28년 동안에 6.3배나 늘어서 지금 금년도 9억 3,300만 불 수준까지 됐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세계에서 네 번째 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자리매김되고 있고 아까도 선언문에서 읽은 것처럼 캠프 험프리 기지의 90%를 그리고 우리나라 군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람들로 구성된 카츄샤 엘리트를 3,600명씩 지원하고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통해서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방위비 분담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공평하고 양국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방위비 협상을 할 것으로 어제 양국 국방장관회담이 그 정신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협상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0억 불이라고 하는 숫자는 도저히 한국 국민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